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오늘 광주 5.18 민주화 묘역에 내려가서 이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자, 혁신위원 12명도 함께 갔습니다. 혁신위원장과 그리고 혁신위원들의 제1호 행사가 바로 광주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한 것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게 바로 광주에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또 사죄를 했습니다. 자, 이 국민의힘에서 뭔가 혁신을 한다, 개혁을 한다, 이렇게 할 때는 반드시 광주에 내려가서 뭐 이렇게 사죄를 하고 여기에 먼저 참배를 한 것이 일종의 통과 의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또는 호남 지역에서 유의미한 국회의원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의석은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또는 지방, 심지어 기초자치단체의 의회, 기초의회에서도 거의 대부분 이 국민의힘이 아닌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이 싹쓸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이 광주가 오랫동안 엉킨 것도 있고, 그리고 광주가 너무나 배타적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잘 아시는 것처럼 광주는 더불어민주당 깃발만 꼽으면 당선이 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광주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 기반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봤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는 이 국민의힘의 지도자나 내려갈 때는 선별적으로 물병을 던지기도 하고 내려오지 말라고 시위도 하고, 자, 참배도 반대하는 행사도 벌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과거에 거기에 이 당선자 시절 또는 후보자 시절에 내려갈 때도 많은 이런 논란과 또 충돌이 있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광주 민주화 운동,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많은 공을 들이고 있지만, 그러나 광주에서 이 국민의힘에게 국민의힘이 손을 뻗치는 만큼 뭔가 그에 비례해서 광주나 또는 호남이 달라지고 있다 하는 그런 신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여기에 5.18 관련해서 5.18의 강을 긋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보수 정당이 또 하나의 강을 건너야 된다. 자, 이렇게 일각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정치적 공방으로 해서 이 3년 8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사죄를 해야 된다 하는 주장이 일부 시민단체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혁신위를 하다, 뭐 비대위를 만들었다, 이럴 때마다 광주민주화운동, 거기 내려가서 사죄하고 참회하고 그리고 새로운 뭐 관계를 설정하겠다라고 했지만, 정작 자기 당에서 배출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했는데, 이 탄핵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탄핵이 아니라 민주당의 탄핵에서 국민의힘의 62명이 없었더라면 탄핵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 탄핵은 바로 국민의힘의 탄핵이다. 그러니까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문재인 정부를 불렀고, 지금 이 정부의 이 정치 현상에서 극한 대립을 불러오고 있는 것도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어서 보수 괴멸, 그리고 문재인의 탄생, 그 이어서 지금 이재명으로 바톤이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망쳐놓은 것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시작됐다는 점에서,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정치를 바꾸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라도 자기 당에 배출했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과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자유연대의 이희범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광주로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통합 행보를 보였다면, 다음으로는 국민의힘이 할 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언급하고 정치적으로 사죄하는 것이다. 이런 보수 진영의 제일 큰 숙제이자 반드시 해야 하는 사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아직도 이 보수 진영 안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억울하게 감옥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하고 있고, 그러나 그 탄핵에 동조했던 세력들은 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국정농단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그거 견해 차이가 가장 이 보수 진영의 아스팔트 세력과 그리고 국민의힘의 제도권 안에 들어있는 세력 사이에 합치지 못하고 있는 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다수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탄핵되거나 감옥에 갈 사유가 없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사실 그런 게 지금 그 문재인 정부 5년을 지나면서 더욱더 뚜렷해지고 분명해지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특히나 이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는 인효한 이 혁신위원장이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국민대통합위원장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잘 알고 있었다. 또 탄핵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씌워진 억울한 누명에 대해서 잘 알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혁신위원장의 이름으로 무겁고 중요한 사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에게 광주에 가서 물을 발 꿇을 뿐만 아니라 통합을 하려고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탄핵에서 이 국민의힘이 앞장서가지고 사실상 국민의힘이 주도해가지고 탄핵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사죄를 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소하고 난 이후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여서 이게 주목을 받고 있고, 사실 이게 또한 보수 진영의 내부 분열 요소가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지금 당시 탄핵의 전면에 있었던 유승민, 이준석, 김무성 그리고 안철수 등에 대해서도 이들의 책임도 중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보수 전체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비판받아서 모두가 마땅한 일이지만 보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하려면 이제는 남탓하기보다는 사소한 것을 제쳐놓고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자면은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하는 차원에서라도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자 그렇게 광주에 가서 무릎을 꿇는 상황이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자 자기 당의 대통령에 대해서 자기 당원, 자기 국회의원들이 탄핵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이거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사죄가 필요하다. 자 이게 진정하게 보수 우파 국민의 통합을 내세우는 것 아닐까. 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이준석이라든지 김무성, 유승민 같은 사람들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정사실화하고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아주 비판해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쉽지 않아 보였는데 그러나 여전히 쉽지 않아 보였던 5.18 관련해서도 자 상당수 우파 국민들 가운데서는 5.18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많고 거기는 지금 북한군의 개입세력이라든지 또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유공자 숫자라든지 또는 그 선정하는 주체가 아직도 광주시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혁신위원장이 가서 무릎을 꿇는 정도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당에서 배출된 대통령을 배반하고 탄핵하고 결국은 구속으로 이끌었다는 점에서는 그 혁신위원장이 가서 마땅히 사과를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보고 있습니다. 자,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박인환 위원장, 변호사이기도 하고, 교수이기도 한데, 박인환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억울한 점에 대해서 재조사를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자, 당시 탄핵 결과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또 잘못된 판결로 인해서 피해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지 않았는지를 밝혀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는 여당의 국민의힘과 보수 정권에서 판단을 내려줘야 하는 문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이 사실상 정치인은 그 행위가 나중에 이 결과가 행위를 다 정당화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이 석방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아닌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과 관계없는 어떻게 보면은 저 보수 지역의 이 아스팔트에서 대통령이 나와서 지금 정권을 이룩하고 있다면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그에 따르는 이 언론 보도 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탄핵의 부당성 이것들을 아주 중요한 과제로 삼지 않았을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심판을 가장 1호로 삼고 그래서 과거에 이 문재인 정부가 적폐머리를 했듯이 박근혜 정부 말하자면 아스팔트 위주가 돼서 정권을 잡았더라면 자 그러면 지난 5년 동안을 심판하고 국정 정상화를 위한 드라이브를 걸지 않았을까. 물론 그렇게 되면 또 양쪽의 충돌, 보복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된 것과 또 다른 박근혜 대통령을 밀어줬던 후원했던 이런 세력들이 정권을 잡았으면 또 다른 양상이 펼쳐졌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그동안 이런 논의가 물밑에서 조금씩 나오다가 이제 제도권 안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하라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했던 세력들의 계도 자네들이 이
그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됐어. 사죄를 하라 하는 부분들까지 나왔다는 점에서 자, 앞으로 보수 진영에서 자, 이렇게 서로가 내탓 내탓 이렇게 하면서 이 사죄 바람을 놓고 더 많은 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주 민주화 운동에 가서 무릎을 꿇었다는 자체부터가 그 계속 있으면 일종의 패턴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거. 더군다나 인요한 위원장은 호남 출신입니다. 호남 출신이 호남 논리로 본인이 과거에 5.18 민주화 운동 가질 때 시민군의 이 통역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활동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이 여권보다는 야당에서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민감하게. 그래서 이 핫바지다 뭐다 하면서 인요한 위원장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프기도 하고 혹시 또이 영역을 넓혀가지고 자, 이 보수 진영에서 5.18 관련된 아젠다를 많이 흡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그런 프레임이라도,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서 보수 진영에 지금 많은 타격을 입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인용한 혁신위원장이, 자, 이 비슷한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라도, 자, 그렇게 사과나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반응입니다. 앞으로 이런 반응을 놓고 적지 않은 양측 간의 힘겨루기나 또는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이것 또한 보수 진영 이 통합에 어떤 역할을 할지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